요즘 감자가 제철인데요. 감자가 위장병을 예방해주고 치료해줍니다. 오늘 감자를 이용하여 감자 호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알칼리성인 감자.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인해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고 나트륨 배출을 또한 짜게 먹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다. 감자를 물에 넣고 익혀내기. 이번에는 감자 껍질을 까서 활용하자. 익힌 감자를 으깨고 버터와 찹쌀 가루를 섞어준다. 식히신 다음에 비닐봉지에 넣으셔서 냉장고에 한 30분 이상 두시면 됩니다. 호떡에 빠질 수 없는 설탕, 그리고 건포도, 원하는 각종 견과류를 더해서 호떡에 영양을 담자. 계피 녹말까지 넣어서 호떡의 소를 완성한다. 더 쫄깃쫄깃한 감자 호떡을 원하실 때는 찹쌀가루를 더 많이 넣으시면 더 쫄깃한 호떡이 됩니다. 감자 반죽에 준비한 소를 충분히 넣고 우리가 기억하는 호떡의 그 모양 그대로 둥글 넓적하게 만들기. 기름을 충분히 두른 팬에 준비한 호떡을 넣고 앞뒤로 뒤집기. 노릇노릇하게 익혀내자. 파키스탄의 훈자, 에콰도르의 빌카밤바 등 세계적인 장수마을의 주식이 바로 감자.